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 환자, 식사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암 환자분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암세포를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과 암세포를 오히려 키우는 식품, 뭐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런 식품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런 식사요법을 통해서 암을 이기려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이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아실 겁니다. 이암 식사요법에서는 뭐 일일이 뭐 칼로리를 계산한다든지 식품의 중량을 일일이 재는 거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8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실행하면은 자연스럽게 1500에서 1600kcal를 먹게 됩니다. 8가지 원칙은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영상에서 이제 다뤄왔으니까 이전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바로 전 영상에서 다뤘지만 뭐 기름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뭐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금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8가지 원칙이 쭉 있습니다. 뭐 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지난 영상에도 쭉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들 보시면 좋고요. 뭐다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동물성 식품을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까 뭐 고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제 댓글에도 달려요. 그럼 영양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제 뭐 결핍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식사요법 때문에 살이 지나치게 빠지거나 몸이 허약해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좀 빠져요. 빠지는데 그것은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뭐 고기를 안 먹어서 그 이상 체중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체중으로 급격하게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대부분은 적당하게 살이 빠져서 예전의 몸을 되찾고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사증후군도 이 식사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뭐 비만,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이 와타요식 식사요법을 하면은 암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뭐 생활습관병, 뭐 성인병,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암 식사요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 대사나 장내 환경 등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영양에도 균형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는 물론, 암을 치료하시려는 암 환자는 물론, 암 치료 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식사요법을 따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암을 뭐 없애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암을 다 없애더라도 이제 그 후에 암이 다시는 발도 붙이지 못하는 암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그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암이 살수 없는 환경에 몸을 만들어 놓으면 이미 있던 암은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고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도 뚝 떨어지게 되고 암이 생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 이제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근데 궁극의 몸 상태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몸,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되면은 계속 생기거든요. 눈에 보이는 암은 당장 없앴을지 몰라도 또 생기는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근본적인 이 환경들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바꾸는 게 바로 이제 식사요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병원 치료 거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꼭 이런 식사요법이나 뭐 약간 자연치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은 병원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또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뭐 암을 현대 지금의 기술로서는 암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항암 수술 방사선인 거고,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그 부작용보다는
암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더큰 위험이니까 그거를 이제 감수하고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는 거지, 뭐 내가 충분히 수술이나 항암방사선 할수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나는 식사요법으로 할 거야 이러면은 그 수술 항암방사선을 할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받고 싶다고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이 전신으로 퍼지면은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꼭 명심하셔서 제가 이렇게 식사요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암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현대 의료를 부정한다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고서 식사요법을 하더라도 전문가의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 식사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의사나 식품 영양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이제 만나셔가지고 뭐 이런 식사요법에 대한 뭐 지도를 받으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식사요법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그 챙겨 먹는 거, 그 식사 원칙대로 챙겨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환자 스스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식사법 했을 때 암이 사라질 거다, 암이 없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효과가 급감합니다. 왜냐면은 플라시보 이펙트, 가짜 위약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이 밀가루로 만든 약이어도 이 약이 예를 들어서 내 목에 있는 통증을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통증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식사요법에서도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암이 사라질 거야. 사라질 수밖에 없어. 암은 점점 줄어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식사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아, 이거 정말 되는 건가? 뭐,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고기 먹지 말라는데 고기 안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과 약간 의심을 가지고 식사법을 하시면은 그 효과는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저랑 같이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네. 실제로 자기들 환자를 데리고 이렇게 임상을 해봤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 이런 것들이 계속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되고 데이터가 쌓이면은, 나도 저렇게 먹으면은 내 암도 없앨 수 있겠다. 내 암도 사라지겠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정말 되는 거야? 아니 뭐 소고기 먹지 말았는데 소고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갈팡질팡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시면은 효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은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강한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이거 무조건 된다. 내가 이렇게 6개월, 1년 먹으면 암은 절대 자랄 수가 없다. 암이 줄어든다. 전이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기를 잘했다.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들 때까지 계속 이 식사요법의 원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식사 원칙을 꼭 따라가라고 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수많은 암을 이겨냈다는 사람들의 책들, 뭐 의사 선생님이 쓰신 것들, 환자가 쓴 것들,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을 계속 읽어보고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학습하시다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고 그 방법 중에서 내게 맞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방법을 내가 철저히 공부해야겠죠? 뭐 부작용도 공부해야 되고 확신이 생기면 그걸 이제 될 때까지 3개월, 6개월, 1년, 2년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검사를 했을 때, 증상이 좀 호전되고, 암이 좀 작아지고,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암이 커지지 않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 더 확신이 붙습니다. 이거 정말 되는구나.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나게 되겠죠. 그 암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식사요법에서.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암 치료를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병원의 치료도 병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기암 환자분도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분도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주마니아라는 분인데 그분 책도 썼습니다. 예. 그 만났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공부였어. 공부, 암에 대한 공부, 항암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식사요법도 공부하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수술을 하면은 항암제를 먹으면은 한 달 더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그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이제 식사요법이나 이런 가지 해가지고 암을 극복하신 분이거든요. 물론 그분이 나았다고 해서 다 낫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았다라는 것은 나도 역시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암을 이겨야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암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암을 모르고 막연하게 뭐 당연히 이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암에 대한 굉장히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식으로 전달해드리고 알려드리고 리뷰를 계속 할 겁니다. 책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계속 따라오시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책을 뭐 읽는 걸 즐겨 하신다 그러면은 다양한 책들을 좀 읽으시면서 혼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지 못하는 암은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뭐 어떤 것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